난 참 착한 사람이야 라고 얘기할 때 그 말은 자기에 대한 굉장한 긍정인데 사실 그는 악하게 될 계기를 만나지 못했을 뿐이에요. 미안한 얘기이지만은 인간의 죄책이라든지 유한성에 대한 자각이라든지 죽음에 대한 의식이라든지 내가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실존적인 벼랑이라고 얘기할까요? 그 속에 설대가 있는 것이죠. 그때 인간이 느끼는 게 뭐냐면 아, 내가 운명 속에서 해결할 수 있는 일이 정말 적구나 라고 하는 걸 느끼는 거예요. 내가 꽤 그럴싸한 사람인 것처럼 생각했는데 나라고 하는 존재가 이렇게 허무하게 무너질 수도 있겠구나. 바로 그게 뭐냐면은 자기의 실존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게 하는 계기가 되는 것이고 그때 더 높은 세계, 더 큰 세계를 향해 자기를 개방하게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때 인간은 커지는 거예요. 이 경험이 살다 보면 누구에게나 한 번쯤은 찾아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렸을 때 나는 서울에 올라와서 살면서 서러움 많이 겪었는데 세상이 냉혹하다고 느꼈고 그래서 과거에는 이제 착하다고 하는 게 굉장히 좋은 칭찬이었잖아요. 그 사람 참 착해. 법 없이도 살 사람이야. 이런 것들이 이제 긍정적인 말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면 어떤 사람이 법 없이도 산다고 하는 그 말은 그 사람이 사회 순응을 잘하는 사람, 남에게 해끼치지 않는 사람이라고 하는 뜻이 담겨 있죠.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 그가 선한 사람 혹은 착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이 질문 앞에 우리들이 이제 서 있기는 합니다. 난 참 착한 사람이야 라고 얘기할 때 그 말은 자기에 대한 굉장한 긍정인데 사실 엄밀하게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는 악하게 될 계기를 만나지 못했을 뿐이에요. 미안한 얘기이지만은. 왜냐하면 인간의 착함이라고 하는 것도 어떤 계기를 통해 나타나는 것이고 악함이라고 하는 것도 어떤 계기를 만났기 때문에 그래. 난 착하게 살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누군가가 내 가족에게 해코지를 한다든지 나를 해치려고 할 때 내 속에 악한 것이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이게 사람이잖아요. 그러므로 오늘 내가 착하게 살았다고 하는 것은 재수 좋은 인생입니다. 그동안 내가 악하게 살지 않아도 될 그런 기회 속에 살아왔음을 의미하는 거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선하다고 자부할 수 없는 게 본질적으로 내가 선하다고 자부할 수 없는 게 상황이 바뀌면 내가 어떨는지 누구도 얘기할 수가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이 감옥에 들어가 보니까 감옥에 있는 사람들은 다 악한 사람일 거라는 지레짐작을 가지고 있었는데 뭐 물론 그들이 외적으로 법이 금하고 있는 잘못을 저질렀기 때문에 감옥에 들어온 것은 맞지만 어떤 부분의 외적인 외양의 그 모습 뒤에 숨겨져 있는 그의 모습은 아름다운 사람들이 많더란 말이죠. 따뜻하고 또 평온하고 이런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나 자주 그 사람이 처하여 있는 오늘의 현실 때문에 그의 존재 전체를 부정해버리는 경우가 제법 많이 있습니다. 거꾸로 얘기하면 어떤 사람이 지금 노정하고 있는 따뜻하고 선한 모습 때문에 그 사람이 절대로 죄를 짓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경향도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어떤 인간도 그럴 수가 없습니다. 모든 인간이 죄를 지을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그것을 겸허하게 인정해야 한다라고 하는 게 이제 첫 번째이고요. 두 번째 제가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개인의 착함이라고 하는 게 공동체에 유익을 주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걸 착함으로 우리가 카운트할 수 있겠는가 하는 얘기입니다. 자,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얘기를 생각을 해보죠.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사장과 레위 사람은 그를 보고도 모른 척하고 지나쳤습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이 악한 사람은 아니죠. 그들도 착한 사람일 거예요. 그러나 개인적 착함이 곤경에 처해 있는 사람에게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나는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인데
억울한 일을 당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보고도 방관했다고 한다면 그것을 과연 착함이라고 얘기해도 되겠는지, 이 질문 앞에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칭찬했던 선한 사마리아 사람은 세상 사람들에게는 사마리아인이기 때문에 멸시천대를 받았는지 모르지만은 그는 강도 만난 사람에게 다가갑니다. 위험을 무릅쓰고 그리고 자기의 재산을 드리면서까지 그를 돌봐주려고 했습니다. 주님이 칭찬하신 것은 바로 그 사람이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개인적으로 윤리적으로 잘못을 저지르지 않고 착하고 이러면 개인으로서는 괜찮은 삶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사회 속에 있는 동물이죠.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도 인간을 사회적 동물이라고 얘기했지만은 사실은 정치적 동물이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폴리스에 속해 있는 시민들이 해야 할 일 가운데 하나는 폴리스의 운명을 결정하는 일에 주체적으로 동참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세상일에는 관심 없어. 나 홀로 덕성을 쌓는 게 내 방식이야. 그런 사람들을 그리스 사람들은 이디오테스라고 얘기했습니다. 세상일에는 관심 없고 오로지 자신에게만 관심이 있는 사람들을 이디오테스라고 얘기했는데 이디오테스라는 말에서 나온 게 이디엇, 바보라는 뜻입니다. 이게 정말 중요해요. 인간은 자기 스스로의 삶에 대한 책임도 져야 하지만은 함께 살고 있는 세상을 바꿔내기 위한 일에 참여하기도 해야 합니다. 이것이 시민적 덕성이고 윤리입니다. 진정한 선함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행위까지 내포하는 것이 진정한 착함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착하게 살면 되지라고 하는 말은 그럴싸하게 들리긴 하지만은 그 말을 전적으로 긍정하기는 어렵다는 얘기. 또 하나 이제 얘기해야 될 게 있는데요. 그건 뭐냐면 아까 얘기한 것과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인간은 굉장히 다양한 일들을 겪으며 살 수밖에 없어요. 다양한 상황 속에 놓이게 됩니다. 내가 지금 뭐 하는 일이 다 잘 되고 있을 때는 정말 나이스하고 사람들에게 친절하고 그리고 남들 필요로 할 때 도움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살다 보면 한계 상황이라는 게 우리에게 찾아오기도 합니다. 한계 상황이라고 한 말은 독일의 철학자인 칼 야스퍼스라는 분이 썼던 말인데 인간의 죄책이라든지 투쟁이라든지 유한성에 대한 자각이라든지 죽음에 대한 의식이라든지 내가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실존적인 벼랑이라고 얘기할까요? 그 속에 설대가 있는 것이죠. 마치 느닷없이 나의 가족 가운데 누가 어려움을 겪는다든지 느닷없이 재산상의 피해가 왔다든지 이런 것도 일종의 한계 상황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때 인간이 느끼는 게 뭐냐면 내가 운명 속에서 해결할 수 있는 일이 정말 적구나 라고 하는 걸 느끼는 거예요. 내가 아주 단단한 사람이고 내가 꽤 그럴싸한 사람인 것처럼 생각했는데 나라고 하는 존재가 이렇게 허무하게 무너질 수도 있겠구나, 내가 이렇게 허약했구나, 이것을 이제 느끼게 되죠. 바로 그게 뭐냐면은 자기 실존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게 하는 계기가 되는 것이고 그때 더 높은 세계, 더 큰 세계를 향해 자기를 개방하게 되는 거고, 야스퍼스는 바로 그것이 철학적 비약 혹은 도약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이때 인간은 커지는 거예요. 초월자의 세계 속에 자기를 내던지게 되는 것이죠. 이 경험이 살다 보면 누구에게나 한 번쯤은 찾아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그런 무력한 경험, 그 경험이야말로 우리를 더 큰 세계에 접속시켜주는 통로가 되기도 하는 것이죠. 인간은 그런 경험을 통과할 때 비로소 내가 그렇게 착한 존재가 아니구나,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너무 적구나, 이런 것들을 느낄 수가 있게 되거든요. 그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 그런 일이 닥치기 전에, 그런 일이 닥치기 전에 내 삶을 근본에서부터 자꾸만 돌아보는 훈련들이 필요하고 내 삶을 큰 세계 속에서 바라볼 수 있는 시선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을 뜻하는 단어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어떤 것들이 있냐면은 내가 어떤 교리에 대해서 혹은 가르침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동의도 믿음입니다. 그런데 신뢰하는 것도 믿음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떠받쳐 줄 거라고 하는 생각, 하나님이 내게 약속하신 바를 신실하게 지키실 거라고 하는 그 신실함도 믿음입니다. 근데 믿음의 또 다른 차원 하나가 있다고 한다면 비지오라고 말할 수 있는데, 믿음의 사람들은 새로운 눈을 뜨는 거예요. 이전에 바라보던 방식이 아닌 전혀 새로운 방식으로 세상을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인간의 시간이라고 하는 게 그냥 속절없이 흘러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시간이 그냥 흘러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종교가 하는 일은 뭐냐? 그 시간의 질서를 만들어서 특정한 시간이 되면 자기가 살아온 시간을 돌아보도록 만들어요. 이게 성경이 얘기하는 안식일이고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주일이고 또 구약의 언어로 얘기하면 안식년이 그러하고 희년이 그러하고 또 3대 순례 명절이 그러하고 교회력이라고 하는 게 그렇단 말이죠. 그것을 통해서 내 삶을 큰 세계 속에서 바라보는 훈련을 해야 내가 아까 얘기한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또 더 큰 세계 속에서 하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바를 채워갈 수 있단 말이죠. 그때 비로소 나는 조금은 착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죄를 덜 짓는 사람이 될 가능성은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여기 이제 하나를 더 이제 얘기를 해야 하는데, 신앙 생활이라고 하는 게 하나님 앞에 선 단독자로서 살아가는 것도 신앙생활의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러나 신앙의 정말 중요한 것은 공동체적 삶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누군가와 얽히면 살아가는 거예요. 나와 다른 사람들과 함께 공존하는 것을 배우는 것이 신앙생활의 과정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적절한 비유일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홀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사람보다 무신론자일망정 가족의 강요에 의해서 예배에 참석하는 사람들이 세상에 있는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돕는 일에 더 동참할 가능성이 더 큽니다. 이것이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하나의 신비라고도 얘기할 수 있겠는데, 인간은 홀로 착할 수가 없습니다. 남들과 더불어서 함께 살아갈 때 착함이라고 하는 게 구현될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봐요. 감리교 창시자인 존 웨슬리가 기독교인들이 가져야 할 세 가지의 삶의 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은 해를 끼치지 말아라. 소극적인 윤리처럼 보이지만은 우리는 참 많은 해를 끼치며 살아갑니다. 나의 행위가 해를 끼칠 때도 있고 의지적인 행위가, 그런데 나의 있음 그 자체가 누군가에게 해가 되기도 합니다. 내가 입고 있는 옷을 보고 누군가가 부러워한다면 내가 의도하진 않았지만 누군가에게 해를 끼치기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나의 외부에 있는 사람들을 의식하면서 내 행위를 조절할 필요가 있습니다. 해를 끼치지 않는 게 가장 초보적인 윤리입니다. 근데 거기에 그치면 안 됩니다. 착한 사람은 해를 끼치지 않거든요. 근데 진짜 착하기 위해 필요한 일은 뭐냐면 선을 적극적으로 행하라는 겁니다. 선을 행하기 위해서는 스스로 수고를 해야 합니다. 땀 흘려야 합니다. 자기 지갑을 열기도 해야 합니다. 선을 행하기 위해 위험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이게 선을 적극적으로 행하는 이들이 해야 하는 일입니다. 선을 행하는 그 일이 그렇기 때문에 힘들거든요. 그래서 어떤 때는 내가 조금 선하게 살지만 다음 순간 아우 지쳤어 이제 나 못해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웨슬리가 얘기하는 세 번째 삶의 룰은 뭐냐,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물러라요. 그래야 지속적으로 선을 행할 수 있는 힘을 공급받을 수 있고 나의 존재가 누군가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인식할 수가 있다고 말한 것이죠. 그래서 혼자 착한 삶 말고
덜 착하더라도 공동체 속에 속하면서 서로를 대비춰주는 관계 속에서 함께 책임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름다운 삶이 아닌가 생각해요. 청년 시절에 회심을 하게 되신 거잖아요. 그때도 어떤 이런 철학적 비약 이런 것들이 있으셨던 거예요? 네. 인식의 변화 같은 것들이 있었던 거죠. 왜냐하면 저는 이제 그 예수를 믿기 이전에 바라보고 있던 세상이 있잖아요. 세상은 이러할 거야 라고 하는 생각이 있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의 아름다움이 나로 하여금 전혀 다른 세상을 보게 만들었어요. 이전에 내 세상엔 없던 사람들이었어요. 그건 뭐냐, 누군가를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권위 같은 거 내려놓고 또 자기가 소유할 수 있는 것조차 누군가를 위해 주는 사람들, 남을 복되게 하기 위해 자기를 낮은 자리에 놓는 사람들을 처음으로 느낀 거예요. 어렸을 때 나는 서울에 올라와서 살면서 서러움을 많이 겪었는데 세상이 냉혹하다고 느꼈고, 그래서 중학교 1학년 무렵에 그 화장실 뒤편으로 가가지고 울면서 다시는 울지 않으리라 이런 작정을 하기도 했는데, 왜냐하면 부모님 시골에 계시고 서울에 올라와가지고 서러운 일을 너무 많이 겪어가지고 그러긴 했는데, 근데 교회에 가보니까 전혀 다른 사람들이 있는 거야. 그것은 이전에 나한테 없던 세계가 내 앞에 개시된 거야. 열렸어요. 그래서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바뀌게 되었고, 이것이 어떤 의미에서는 실존적 도약이 되었던 것인데, 내가 경험했던 한계 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 나의 설 자리가 없다고 하는 느낌이었어요. 세상이 나를 밀어내고 있구나 하는 생각 때문에 세상에 더 이상 내가 설 자리가 없구나라고 생각될 때 교회 종소리를 듣고 교회 처음 갔고, 그 교회에서 만났던 사람들의 아름다운 삶을 바라보면서 내 삶의 방향이 전환됐다고 얘기할 수 있겠죠.